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지 하나 하려고 합니다. 2월 초반부터 빠르면 2월 1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부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제가 크루드오일 지금 실전 매매 방송이라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방송을 그동안에는 컴퓨터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했을 때 워낙 데이터가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HTS가 좀 멈추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을 올리면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지금도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131명인데요. 제가 1년 다돼 갑니다. 2월 14일 정도면 이제 방송한 지 1년인데요. 또 새롭게 여러분들께 한 단계 더 나은 방송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전 방송들을 올려 둔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한 41분의 매매 방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까 하고요. 유튜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생방송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인데요. 실전 매매 방송 한번 이제 오픈하면서 매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시청 한번 해보겠다.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해외 선물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급 기법들을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분봉 매매, 지지와 저항, 등등등. 지금 주식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컨비네이션 다 해서 매매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주식 매매하는 데는 반드시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청해 보겠다라는 분들은 댓글을 이 방송 밑에다가 남겨 주십시오. 댓글 10개 이상 달리면 시청하겠다는 댓글이 10개 이상 달리면 제가 HTS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여러분들께 좀더 도움되기 위해서 실전 매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적극적인 소통을 원합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시청하는 비율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 방송 저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 벌어드릴 자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초 닦는데 전혀 무리 없고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소통을 바랍니다. 자, 댓글 10개가 달리면 제가 방송을 오픈해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방송 재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